다함수 f(x)가 x가 무한대로 간다. 자, 이거 무한대로 가죠. 근데 이렇게 수렴하죠. 그럼 여기서 f(x)는 x 제곱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, 그죠? 이런 식으로 개수가 또 1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식에서 보게 되면 x가 1로 가게 되면은 이게 0이죠. 0이면은 아, 그러면은 분자도 이렇게 f 이런 0이 돼줘야 되죠. 그 뜻은 뭐냐면은 f(x) 같은 경우에는 제곱자 개수가 1이니까 x-1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. 그럼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네. 그다음 gx는 저렇게 2에서 자, 여기 보면 2에서 연소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gx를 봅시다. x에다 2를 대봐면은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죠. 불연속이죠. 그리고 hx는 fx 곱하기 gx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은 gx 같은 경우에는 이거 2에서 불연속이잖아요. 그럼 이렇게 곱하기로 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은 요거 fx 있죠. 이게 f2가 됐을 때 요거 0이 돼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함수 값이. 그러면은 x는 2에서 연속이 됩니다. 그러므로 f2가 0이란 말은 여기 x-1을 또 가지고 있다는 소리네. 그렇게 해서 fx가 완성됐습니다. 그 여기에 또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. 대입을 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-1, x-1, x-2는 k가 되고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서 K는 마이너스 1, 2번이 됩니다.